내일 생일. 생일이야? 어, 에리 씨. 내일 저녁에 시간 되지? 내일? 내가 완전 근사한 레스토랑. 근사한 레스토랑? 예약했어. 오, 근사한 레스토랑. 완전 거기 완전 짱이야. 그 미슐랭 알지? 미슐랭. 미슐랭 나도 알아. 거기서 꼭 먹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거기가 생일 파티 장소로도 굉장히 유명한 장소라서 내가 이벤트를 완벽하게 내가. 이벤트 해준대. 여태까지 한 이벤트 중에 정점을 찍을 것 같아. 아, 정점을 찍는다. 근데 작년에도 우리 외국에 가서 그때 생일 파티 했었잖아. 브라질이었나? 브라질. 거기서 생일 파티 했지. 재작년에는 이렇게 허리 긴 리무진 왔었잖아. 오, 사랑하는 잭시 박예리 36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씨가 저런 많은 이벤트를 했었구나. 에리 씨 진짜 부러워요. 아유, 세상에. 당신도 좀 보고 배워. 그러니까 내가 혼났지 않았어. 이런. 아유, 누가 생일 파티를 그렇게 이제 평생에 한번 받을까 말까 하는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해마다 받아. 해마다. 요즘은 생일에 해마다 있으니까. 어머머 세상에. 올해는 시국도 시국이고 어디 돌아다니는 그렇죠. 것도 좀 그래. 그래서 통으로 빌렸어요. 아이고. 아이, 괜찮아. 그리고 나 내일 한복 가게 가봉하러 오후에 가야 되거든. 근데 내일 안 가면은 시간 내에 한복을 받을 수가 없어서. 아니. 진짜로. 올해는 공연도 너무 많이 없어지고 괜히 무리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 내가 진짜 충분히 알겠대도 무리하지 말고 얼른 한 거야, 취소해. 진짜로. 내가 지금 받은 거 같아. 너 고마워. 진짜로 그럼. 아 진짜로 진짜로. 이번 생일은 진짜 조용하고. 조용하게. 소소하게. 아, 난 시끄럽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더 작은 레스토랑 빌릴까? 아, 지금 어머, 얼른 취소.